진짜 맛있다 이거. 괜찮겠어요? 아, 전 꽤나 강한 놈이거든요. 아, 물닭은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안녕하세요. 사명과 함께하는 얼리어 닥터 혜성입니다. 반가워요. 오늘도 불닭에서 신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상을 한번 밝혀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어요. 들어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제 걸스빌리에즈에서 작지만 강한 미래, 작강 미래를 전달하고 있어요. 작강 미래. 네. 매운 거 잘 드시나요?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맞아, 제가 또 지금 작은 고추거든요. 네. 그러면 작강 미래님과 함께할 맛있는 리뷰 시작해볼까요? 아니 이거 봉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번부터 제가 탐내고 있거든요. 어? 아 이거 저 하나 주세요. 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까요? 어? 뭐야 이게? 어? 그냥 라면. 그냥 라면인지 뭐가 다를까요? 라이트네, 라이트요. 아~ 라이트면 좀 칼로리가 낮은 그런 건가요? 튀기지 않은 겉면이래요. 어? 미래씨 잘 드실 것 같아요. 착한 매운맛이래요. 아, 자신있지. 아. 이런 것도. 껌이죠. 네, 저는 껌을 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패티지 되게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 블랙과 이 상아색, 이 조화. 네. 어, 너무 예쁘다. 너무 괜찮다. 아, 여기 적혀있는 매운맛이 40%가 다운됐다고. 어, 이거 애들 장난 수준 아닙니까? 제가 여기 뒤를 읽어보니까 튀기지 않은 겉면이라서 375칼로리고 또 불닭이 너무 매운데 그 불닭 맛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착한 매운맛 40%가 다운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니까 매운맛을 측정하는 표준 단위 스코빌 지수. 라이트 불닭 볶음면은 2600 스코빌 지수고 불닭 볶음면 오리지널은 4404 스코빌 지수라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량이. 네.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처음 봐요. 저도 사실 겉면을 처음 보는데. 그러게요. 약간 빛이 나요. 어, 그러니까. 그죠? 유광이야. 오리지널이랑 한번 비교해볼까요? 오! 오! 확실히 다르네. 확실히 다르네. 오, 얘가 조금 더 면이 굵네요. 튀겨서 그런지. 얘는 면이 훨씬 더 얇고 좀 꼬들꼬들하게 생겼어요. 내용물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거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이 소스 자체가 엄청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소스랑 면이랑. 저처럼 평소에 매운 거 되게 참으면서 드시는 분들은 이거 먹으면 안 참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미래는 참지 않기. 또 이거 먹으면 참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강 미래! 아. 저는 몸 관리도 해야 되고 다이어트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럴 때 야식으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빨리 먹고 싶어. 너무 궁금해. 네. 아, 진짜 너무 궁금해요. 그럼 저희 빨리 먹어볼까요? 저요. 네. 자 여러분 여기가 불닭볶음면 오리지널이고 여기가 라이트 불닭볶음면 겉면이에요. 그럼 미래씨가 후레이크 일단 뿌려주시겠어요? 아~ 오 후레이크는 똑같다. 이게 조금 더 통통한 면이에요. 맞아요. 좀 더 납작하고 이거는 확실히 얇고 좀 더 윤기가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윤기가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얘가 좀 더 씹는 맛이 강할 것 같고 얘는 이렇게 가볍고 쫄깃한? 약간 그런 느낌? 그럼 저희 한번 먹어볼까요? 좋아요. 저는 불닭을 딱 맨 먼저 입에 넣으면 기침부터 나와요. 근데 이건 기침이 안 나오네. 저는 오리지널보다 이게 더 맛있네요. 칼칼한 매운맛? 매워요? 조금. 아, 괜찮아요. 완전 착하진 않아서 불닭 맛을 완전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맛있다, 이거. 아, 근데 맛있다. 진짜 쫄깃쫄깃해요. 되게 잘 삶으셨네요. 그리고 면이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식감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밀가루에 부담스러움이 덜한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이거. 그러면 한번 오리지널이랑 같이 비교해서 먹어볼까요? 괜찮겠어요? 아, 전 꽤나 강한 놈이거든요. 전 꽤나 강한 놈이거든요. 근데 먹을 때부터 기침해가지고 저 지금 빵 터져가지고 말도 안 나와서. 아니. 그냥 호로록 이런 느낌이나.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죠? 뭔지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 친구 조금 더 부드럽고 이 친구 살짝 더 점도와 밀도가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맵다. 이렇게 시작. 그냥 시중에 팔던 이 불닭볶음면이 너무 매울까봐 도전을 못하셨던 분들은 이 라이트 불닭볶음면으로 입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맞아. 아, 불닭은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아, 아쉬워 이런 착한 맛은 절대 안 돼. 맞아요, 맞아요. 제대로 나온 프랑크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벌써 꿀조합 100만 가지 나왔습니다. 지금 걸빌에 빨리
데려가야겠어 이거. 아 빨리 데려와 주세요. 근데 이 오리지널은 5분을 더 끓여야 된대요. 이건 어때요? 여기는 4분 30초? 이게 30초 더 절감이 됐네요. 빨리 또 먹을 수 있겠어. 야식을 먹을 땐 그 어떤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먹어야 내 마음의 안도감이 생긴다. 맞아 맞아. 30초라도 일찍 먹었다. 죄책감 좀 덜기 위해서. 아 근데 불닭볶음면은 이 컵라면이 있잖아요. 맞아 맞아. 라이트도 컵라면이 나올까요? 컵라면 만들어 주실 거죠? 네 지금까지 저희가 삼양에서 출시된 라이트 불닭볶음면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매운맛을 덜어내는데도 맛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거. 지금 바로 살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10월 18일에 이 라이트 불닭볶음면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삼양 맛샵이랑 가까운 마트에서 여러분들 드실 수 있어요. 혜성님 근데 맨날 이벤트 네. 하시던데 이번에도 혹시 하나요? 당연하죠. 이 영상 보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는 오늘 저희가 리뷰한 이 라이트 불닭볶음면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미래씨도 댓글 달아주세요. 네 저 계정 한 3개 파가지고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아 저도 열심히 댓글 달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삼양과 함께하는 얼리어닥터 혜성이었고요. 그리고 걸스빌리지의 미래였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신제품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